아닌 것.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입는 옷의 크기도 몸무게와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도 두 뺨의 보조개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당신은 아침에 잠긴 목소리이고 당신이 미처 감추지 못한 미소이다. 당신은 당신의 웃음 속 사랑스러움이고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이다. 당신이 철저히 혼자라는 걸 알 때, 당신이 목청껏 부르는 노래, 당신이 여행한 장소들, 당신이 안식처라고 부르는 곳이 당신이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 방에 걸린 사진들이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이다. 당신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당신이 잊은 것 같다. 당신 아닌 그 모든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는 의자는 내주지 말라. 마음은 우주의 중심인 하나의 점과 같고 마음의 다양한 상태는 이 점에 찾아와 잠시 혹은 길게 머무는 방문객과 같다. 이 방문객들을 잘 알아야 한다. 그들은 그대가 자신들을 따르도록 유혹하기 위해 그들이 그린 생생한 그림을 보여주고 매혹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그것들에 익숙해지되 그대의 의자는 내주지 말라. 의자는 그것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의자를 계속 지키고 앉아 각각의 방문객이 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하고 알아차림 속에 흔들림이 없으면 만약 그대의 마음을 깨어있는 자, 아는 자로 만들면 방문객들은 결국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그 방문객들에게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들이 몇 번이나 그대를 유혹할 수 있겠는가? 그들과 대화를 해보라. 그러면 그들 하나하나를 잘 알게 될 것이니. 마침내 그대의 마음은 평화로워질 것이다. 정화. 봄이 시작되면 나는 대지에 구멍 하나를 판다. 그리고 그 안에 겨울 동안 모아온 것들을 넣는다. 종이 뭉치들, 다시 읽고 싶지 않은 페이지들, 무의미한 말들, 생각의 파편들과 실수들을 또한 헛간에 보관했던 것들도 그 안에 넣는다. 한 움큼의 햇빛과 함께 땅 위에서 성장과 여정을 마무리한 것들을 그런 다음 하늘에게, 바람에게, 충직한 나무들에게 나는 고백한다. 나의 죄를 나에게 주어진 행운을 생각하면 나는 충분히 행복해하지 않았다. 너무 많은 소음에 귀 기울였다. 경이로움에 무관심했다.
칭찬을 갈망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 모여진 몸과 마음의 부스러기들 위로 구멍을 메운다. 그 어둠의 문을, 죽음이라는 것은 없는 대지를 다시 닫으며 그 봉인 아래서 낡은 것이 새 것으로 피어난다.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 내어 읽다였습니다.